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아주 쉽게 고춧가루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해마다 밭에서 고추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그 고춧가루를 이렇게 만든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빨간 고추, 그다음에 파란 고추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고춧가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고추는 햇빛에다 잘 말리셔야 됩니다. 이렇게 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잘 말리셔야 되고, 그다음에 파란 고추는 끝물 고추를 사용하십시오. 고추가 더 이상 이제 그 익을 수 있는 기간이 다 끝난 이 파란 고추를 사용하셔서 이 고추를 반으로 이렇게 자르시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셔서 고추를 말리십시오. 이렇게 그 말린 풋고추도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특별히 그 겨울철에 양념할 때더 많습니다. 일단 그 건조기에 골고루 펴서 넣어주세요. 넣어주신 다음에 없으면 가정용 오븐도 괜찮습니다. 온도는 섭씨 35도씨, 화씨 95도씨에 말리고 15시간 동안 이렇게 고추를 말리면은 고추가 굉장히 잘 말라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다 말라진 것입니다. 지금 말라져 있는 이 고추를 보면은 말리지 않는 그 고추 색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고추를 다시 사용할 때는 그 미지근한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서 사용하시고,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셨다가 겨울철 같은 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고춧가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보이는 이 고춧가루는 제가 그 텃밭에서 농사진 이두 가지 고춧가루고,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자포네스와 디아르보 고추를 제가 그 청양고추 대용으로 이제 미국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두 고춧가루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그 자포네스 그 고춧가루로 한번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자포네스 고추를 바짝 한 10분 정도만 오븐에 넣으면 굉장히 잘 마릅니다. 그래서 바짝 그 말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 청양고추를 저는 그 반을 쪼개서 그 고추 씨앗을 이렇게 다 뺐습니다. 청양고추는 조금 그 SSU, 그러니까 스코볼 단위가 좀 높아서 좀 맵잖아요. 그래서 고추 씨를 이렇게 다 이렇게 뺐습니다. 그래서 이 고추씨는 또 담아서 또그 유용할 때가 있으니까 또 그때 또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, 저는 이걸로 고추씨앗을 가루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청양고추를 한번 가루를 이렇게 내볼게요. 첫 번째는 이 고추를 그 믹서기에다가 넣어놓으신 다음에 아무래도 좀 가루니까 좀 나올 수도 있겠죠? 그래서 비닐으로 이렇게 씌우세요. 그래서 5초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으로 이거를 그라인드 하면은 우리가 밖에서 보통 김치 담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갈아줍니다. 그래서 이제 더 가늘게 갈고 싶거나 고추장을 달고 싶거나 하면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1파운드 정도 제가 그러니까 한근 정도만을 제가 이렇게 말렸습니다. 지금은 제가 자포네스 고춧가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씨를 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씨를 빼서 조금 그 매운 농도를 약간 좀 낮추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그 미국에 사시는 교포님들은 이렇게 슈퍼마켓에 가면은 이게 고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 보시면은 중국에서 수입한 그 고춧가루를 전혀 이렇게 사 먹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씨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좀 달라 보이죠?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파란색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번
만들어 봅니다. 그래서 이 풋고추가루는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로 저처럼 만들어 놓으시면은 용도에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찌개용은 입자가 약간 좀 크게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, 뭐 칩이나 이런 데 뿌려 먹을 때는 쓰기 위해서는 그냥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이그 커피 믹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 금방금방 굉장히 프레쉬하게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고춧가루를 그 한인 마켓에서 사왔는데,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. 물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글자를 다안 읽어보면은 앞에 한국 글씨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우리가 한인 마켓 가보면은 거의 다 중국 사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저가 그세 종류, 제가 그 텃밭에서 만든 거, 그 다음에 다포니스, 그 다음에 한국 그 마켓에서 산 고춧가루를 똑같이 한번 그 물을, 고춧가루 한 컵에 물세 컵, 그러니까 3대 1로 섞어서 한번 제가 물을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해서 색깔을 만들어 봤어요. 근데 실제는 고춧가루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봐서 마침내 보면 색깔이 거의 맞게 나와요. 거의 비슷해요. 단지 이제 맛이 틀리다는 거,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, 그거거든요. 첫 번째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고춧가루, 두 번째는 제가 농사진 거,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이세 번째, 이거는 미국 슈퍼마켓에서 산 거. 그래서 제가 그 자포니스 그 고춧가루로 김치를 한번 담궈 볼게요. 근데 김치를 담으면 김치 맛이 굉장히 달아요. 굉장히 맛있어요. 그 대신 약간 매워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, 이 고춧가루 맵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고추의 가장 낮은 단계가 벨페퍼잖아요. 그 파프리카. 그래서 파프리카를 섞어요. 2대 1로 파프리카 2하고 그다음에 이그 고춧가루를 1로 섞으면 거의 그 우리나라 고춧가루하고 맛이 똑같고, 그 대신 이제 고추, 우리가 김치 담을 때 설탕을 넣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벨페퍼가 굉장히 이렇게 달잖아요. 그래서 이런 파프리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추의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. 그리고 영양가도 굉장히 많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색깔을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산 것은 좀 색깔도 예쁘고 그러는데 결국은 물에 타보면은 색깔이 다 똑같게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